자, 이제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상한가 간다 님께서 벌써 기분이 좋아요. 그렇죠. 닉네임부터. 아, 뭔가 옵니다. 바람을 담아서. 요즘 IPO 종목들이 상한가 잘 가더라고요. 근데 네. 가지고 계신 종목이 어떨지가 궁금해요. 티플렉스예요. 티플렉스? 근데 사셨던 가격이 4,290원. 예. 그리고 50%. 아, 이거 비중을 50 이거 많이 많아요. 담으셨는데요? 너무 많아요. 너무 많아요. 이런 거 우리 전문가 싫어하시죠? 네, 전문가님은 10% 분할 매수 이런 거 좋아하십니다. 예. 자, 차트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정말 내려가 있긴 하네요. 정말 예, 쭉 내려가 있는 상태. 아, 목표가를 얼마나 보면 될까요? 수익 꼭 내고 싶어요.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. 전문가님, 티플렉스 비중 많네요. 어떻게 할까요? 이제 우리 제작진도 50% 넘는 거는 이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종목 진단 할 게 없을 때 하는 걸로 서로 약속을 했으면 좋겠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번 티플렉스를 샀기 때문에 50%를 샀어도 티플렉스를 샀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딱 가격을 보면 알거든요. 최근에 사신 겁니다. 이것도. 아마 이분 질문해놓고 깜짝 놀라고 있을 거예요. 아마. 2월 17일 날 샀거나 2월 7일 날 치고 올라갈 때 샀을 겁니다. 여기서도 제가 또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? 2주씩은 이게 매집입니다. 이게. 근데 2021년도는 엄청난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변동성이 되게 크다가 2022년 초에 시세가 한번 터졌죠. 아까 어떤 분 인포바인 물어본 분이 인포바인이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가 이쯤에서 인포바인을 산 거하고 같은 거예요. 그리고 인포바인이 이쪽으로 쭉 떨어져 있었고 인포바인이 지금 요 정도로 지금 박스 코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. 이 종목은 종목 진단을 하면서 직전에 해준 종목 진단을 기억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? 근데 지금 2022년에서 2023년은 거래량이 10분의 1 토막, 100분의 1 토막이 났죠. 이건 이미 물량이 잠겼기 때문에 이 주식을 매집한 애들이 땡기면 가는 거고 안 땡기면 못 가는 겁니다. 이런 주식에 50%를 넣을 필요가 없죠. 이런 것은 한 10%에서 15% 정도 사놓고 컴퓨터를 꿔버리는 거죠. 왜냐하면 패턴 자체가 삼각형의 쇠기역 패턴이 완성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건 거래 터지면 그냥 날아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. 그러면 최근에 2차전지 리튬 관련주가 날아가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철강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았잖아요. 움직일 때 됐어요. 대신 이분한테도 얘기합니다. 이 종목은 50%를 들어간 종목을 진단해 주지 원래 안 된 사람입니다. 그러면 어떤 걸 진단해 주느냐? 30% 이하. 20% 내외의 주식을 가장 기분 좋게 진단해드리고 그게 넘어가 버리면 지금과 같은 소리를 꼭 한다. 대신 먹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해주긴 해주죠, 여러분. 그게 이종복 스타일. 강남 스타일이 아니고 이종복 스타일입니다. 네. 자, 50%의 비중이지만 잘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말씀을 네. 드리겠습니다.